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잭슨 오디오의 신제품입니다. 잭슨 오디오에서 새로 출시한 마테우스 아사토의 시그니처 페달, 네. L 구아포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구아포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은 완벽한 마샬 이너박스 페달로 설계되었으며, 디스토션 채널은 전설적인 마샬 JCM800 앰프의 하이겐 서킷을, 오버드라이브 채널은 마샬 플렉시 회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L 구아포는 디스토션 부분에 보다 많은 톤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그 유연성을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다양한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디스토션 서킷의 마스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디스토션 서킷의 전체적인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디스토션 서킷의 최대 게인량을 설정을 합니다. 베이스, 저음역대를 조절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20dB 드라이브하거나 컷합니다. 미들, 중음역대를 조절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20dB 드라이브하거나 컷합니다. 트래블, 고음역대를 조절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20dB 드라이브하거나 컷합니다. 아래 보시면 또 조그만하게 3개의 노브가 존재하는데요. 볼륨, 오버드라이브 서킷의 마스터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오버드라이브 서킷의 톤을 설정합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서킷의 최대 게인량을 설정을 합니다. 비교적 심플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사운드는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합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따로 분리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 구아포 디스토션 채널은 느낌이 크게 다른 4개의 클리핑 다이오드 프리셋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트 스위치를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또 바뀌겠죠.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LED가 깜빡이며 클리핑 프로그램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풋스위치를 짧게 밟아주면 이렇게 그렇죠. LED가 잭슨 오디오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이후 디스트 스위치를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프로그램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프리셋 1번 엠버 컬러 마샬 거버너 스타일 사운드로 두 개의 LED를 사용하여 기타 파형의 상단과 하단 부분을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클리핑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톤이 보다 개방적이고 압축이 덜 된 사운드를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뭐 계속 들어보면서 가는 수밖에 네. 없겠죠? 그 옛날 스타일이죠. 그 뒤에 스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게인 뒤에 살짝 부서지는 그 소리도 따라고요. 되게 약간 좀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잭슨 오디오의 드라이브 페달에서도 발견됐던 부분인데, 이 L 구아포 디스토션 채널과 오버드라이브 채널은 게인 사이클을 사용하여 보다 디테일하게 게인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게인 노브를 돌려서 이 게인의 최대치를 먼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먼저 설정한 상태에서 두 개의 풋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밝기가 달라지죠. 예. 지금 이게 100%고요. 25%. 50%, 75%, 100%입니다. 사운드 100%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봐야겠죠? 힘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네. 프리셋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리셋 2번 그린 컬러는 프로코 레스타일 사운드를 제공하며 두 개의 대칭형 실리콘 다이오드가 클래식한 드라이브와 압축된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네요. 프로코 렛을 연상을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좀 경솔했네요. 제가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뭐 그냥 그런가? 그냥 이랬는데 사운드를 들어보고 먼저 네. 네. 경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프리셋 2번 프로코 레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또 들어봤고요. 프리셋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뭐 방송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런데 이랬거든요. 25%의 사운드를 네. 들어보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프리셋 3번 블루 컬러는 비대칭 하이게인 사운드라고 하네요. 두 개의 실리콘과 한 개의 LED 다이오드가 공격적인 리듬 연주에 적합한 톤을 완성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리듬 연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사운드가 다 시원시원하네요. 프리셋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리셋 4번 마젠타 컬러고요. 마젠타 컬러는 4개의 대칭 실리콘 다이오드가 보다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톤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모델 자체가 소리가 굉장히 힘있죠. 뭐 일단은 뭐 지금까지 약간 로우를 부스트해서 좀 맞습니다. 들어봤었는데 사운드로 많이 들어봤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오버드라이브 서킷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과포의 오버드라이브 서킷은 디스토션 회로와 마찬가지로 4개의 클리핑 프리셋을 사용하여 오버드라이브 톤과 느낌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프리셋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엠버 컬러는 빈티지 마샬 사운드를 제공하며 개방적이고 덜 압축된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채널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강약 조절에 따라 그쵸.
마음에 드네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프리셋으로 이동을 해볼 예정이고요. 네, 초록색 연상되는 게 있겠죠. 네. 그린 컬러고요. 튜브 스크림으로 잘 알려진 클래식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네, 그거죠. 그거네요. 아, 근데 표현을 되게 잘했다. 와, 그렇습니다. 쭉쭉 들어볼게요. 3번. 네. 블루 컬러고요. 비대칭 클리핑 사운드를 제공하며 공격적인 리듬 사운드에 적합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왠지 또 연상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4번까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마젠타 컬러고요. 대칭 클리핑 사운드로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따로따로 모두 8개의 프리셋을 들어봤고요. 이 엘고아포 서킷 내부에는 6개의 내부 트리머를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트리머를 사용하면 매우 디테일한 EQ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달에 장착된 상단에 미디를 이용해 클리핑 프리셋, 게인 사이클 옵션, 드라이브 EQ 옵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회로의 온오프를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요 두 부분은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드라이브 채널, 오버드라이브 채널에서는 튜브 스크리머, 디스토션에서는 네, 요렇게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종 씨가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어색해지네요. 정말 많이 읽히네요. 마음이. 내가 왜 그랬을까? 저희가 실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은총 씨랑 저랑 같은 의견이었어요. 이 리뷰를 진행을 하기 전에 EQ 세팅을 잘 안 해놓은 상태로 25%였던 것 같아요. 그냥 25%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볼륨도 작은 상태에서 약간 비리비리한 사운드를 듣고
잭슨 오디오 여기까지인가? 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제대로 세팅을 해놓고 사운드를 들으니까 은총 씨가 연주를 하면서 오늘 잘못했네라는 그 계속해서 이제 피식피식 웃는 표정을 제가 그러니까 기본 세팅인 줄 알고 그게 25%인지 전혀 모르고 100% 당연히 100% 세팅인 줄 알고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아니었네요. 근데 물론 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아니면 뭐 이 중에 뭐 말씀을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뇌피셜적인 건데 아 제가 지금 마스크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방금 다 내렸는데 여기 뾰루지 나가지고 왕 이따만한 뾰루지 나가지고 여튼 근데 여튼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아 내가 경솔했네요. 물론 방송에 안 나갔지만 안 나갔으면 됐죠. 네 방송에 안 나왔는데 제가 경솔했습니다. 일단 일단은 저는 오 이게 2020년 후반에 오 이런 게 나와버렸네요. 저 지금 이 사운드도 너무 깜짝 놀랐고 저 근데 마지막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요거에다가 얘를 제가 처음에 마음에 든다고 했었던 얘랑 같이 한번 요거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경솔했네요. 은총 씨 경솔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뭐냐면은 이전에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보이를 저랑 은총 씨가 리뷰를 했었어요. 개인 사이클 시스템도 똑같았고 프리셋이 8개가 들어있었던 것도 똑같았던 이펙터가 잭슨오드에서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는 저희한테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잭슨오드에서 나왔던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저희 기대에 못 미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너무 좋은 드라이버 페달이 맞습니다. 많이 나와서 그때 사실 아까 그 말한 거죠. 잭슨 오디오 여기까지가 얘네들은 이 드라이버 페달에서 약간 지금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게 약간 풀리지 않는 뭔가 이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근데 좋다고 해서 제품을 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그때 너무 경쟁 상대들이 너무 대단했었는데 저는 이를 갈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 마테우스 아사토와 멋진 콜라보를 통해서 멋진 페달을 완성해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운드 정말 압도적이고요. 시스템 정말 편리하고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페달이다.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 병행해서 쓰기 시작하면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버드라이브 멀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디스토션 멀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멋진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경솔했던 은총 씨 먼저 이 잭슨 오디오의 엘구아포 페달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저는 이제 오늘은 처음으로 두 줄평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한 줄평은 많이 경솔했다 이렇게 한번 드리고 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위한 건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펙터 악기 만드는 회사는 아티스트와 만날 때 성장한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사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펙터의 첫 출발을 시작할 때 전설적인 악기들을 보면 다 연주자들의 노고가 들어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클론이 그런 이펙터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쓰고 싶은데 없어서 만들어진 케이스죠. 텔레캐스터와 이 밴드 앰프의 조합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JTM 45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메사부기 앰프가 또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연주자들의 그렇죠. 어떤
제시라던가 뭐 제가 지금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되게 역사적인 이펙터들이 등장할 때는 보면은 다 그런 연주자들이 원해서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시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죠. 잭슨 호조 이번에 마테우스 아사토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짜 좋은 이펙터를 만드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도 거의 비슷한 한줄평인데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우스 아사토가 다 했다. 이 마테우스 아사토라는 연주자가 연주력으로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연주자로 잘 안 받아요, 진짜.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잭슨 오디오 함께 멋진 이펙터를 완성해냈고 그 퀄리티는 상상을 초월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0점, 20점, 120점 받아갑니다. 경솔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정말 멋진 페달이고요. 감히 저랑 은총 씨가 정말 이름 걸고 정말 멋진 페달이 나왔다. 저 진짜 간만에 이펙트한테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정말 간만이거든요. 압도당했어요. 약간 이 소리에 압도당하고. 이게 예전에 그 메리스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막 압도당한다 이 느낌이랑 거의 견줄 정도로 와 진짜 압도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운드든 원하는 이 마샬 계열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명 오버드라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네. 라고 극찬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오디오는 잭슨 오디오였다. 네. 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경솔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